안녕하세요. H성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재수술이냐, 광대 재건수술이냐, 또 입안절개냐, 아니면 두피절개냐, 뭐 이런 여러 논란에 대해서 뭐 마침 환자분 케이스가 적절한 케이스가 있어서 환자분에게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은 광대 수술 후에, 축소 수술 후에 와이어링을 통해서 이쪽을 고정을 했으나 이렇게 마취 쪽은 단단히 붙은 반면에 이렇게 체부 쪽엔 큰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결손 부위를 대충 이렇게 자로 좀 재보면요, 대략 한 16mm 정도, 이렇게 보시면 16mm 정도의 결손이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부 쪽에 결손이 있는데, 우측은 좌측에 비해서 조금은 결손이 적지만 큰 부위는 이렇게 보면 한 11mm 정도의 결손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가면 결손 양이 조금 적어서 이쪽으로 보시면 한 6-7mm 정도, 한 5mm 정도, 한 5.2mm 정도의 어떤 결손이, 체부 쪽 결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자에서 이제 광대 재수술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한몰이 있으면 피부 쪽에서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쪽 부위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도 푹 꺼져 있어서 피부로 드러나거나 이렇게 만졌을 때 한몰로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경우에 광대 재수술이냐 아니면 광대 뭐 재건술이냐 이런 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한 뭐 두피절개냐 아니면은 뭐 입안절개, 구렛나루 절개냐 이런 것 갖고 여러 병원을 상담 다니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완전한 방법을 택하느냐, 아니면 약간 불완전하지만 간단한 방법을 택하느냐, 어떤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광대 수술, 퀵광대 수술이라고 해서 뭐 절골을 대충 조금만 하고 이렇게 밀어넣는 또는 갈아내는 이런 작업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모든 환자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약간은 불완전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재수술이라는 어떤 또 문제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은 한 번 하고 잊어야 되는 것이 맞지 뭐 행여나 하는 또는 혹시나 하는 유행을 바라면서 이렇게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광대 결손이 발생을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입안절개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이런 정도의 각도로 실제 입안을 절개해서 뼈를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신경 나오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 여기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입안절개했을 때 우리가 실제 보이는 뼈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위쪽으로는 입안절개로는 볼 수가 없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입안절개를 통해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가 보여지는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 부위는 아예 보이지가 않죠. 따라서 이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서 절개 부위를 택하는 것은 어디를 고정할 것이냐의 관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렇게 상악동이 우측에도 조금 열려 있고요. 좌측은 상악동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뼈를 일로 가지고 온다 해도 이 체부의 두꺼운 뼈, 아치의 두꺼운 뼈와 이 체부의 얇은 뼈를 고정을 한다 해도 이 교근에 당기는 힘이 이 뼈를 부술 정도로 세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치 절골을 해서 이 뼈를 앞으로 당겼을 때 고정이 이쪽 체부 하방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체부 상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적절하고요. 이쪽에 보면은 광대 결손이, 체부 쪽에 뼈 결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뼈인 한 요 정도 뼈에서 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뼈를 앞으로 체부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뼈를 다시 고정을 할 때는 이쪽 면과 이쪽 면, 다시 말하면 이쪽 체부 쪽 면과 아치 쪽 골절편 면이 일자로 좀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면이 정확히 많지 않고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실제 수술에서는 여기를 다듬어서 이렇게 일자로 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아치의 길이는 더 짧아지게 되죠. 이쪽은 약간 골 결손이
좌측에 비해서 작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쪽 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아치 절골 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또 많기 때문에 실제 재수술 시 이 체부를 앞으로 당긴다면 이 면을 다듬어서 최대한 뼈 접촉면을 많이 해줘야 뼈가 잘 붙고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서 그러면 두피절개를 통해서 이쪽을 상방을 고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뼈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치 쪽에서의 골 결손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뼈를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약간의 길이 연장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성형외과적 용어로 이제 지플라스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본 지플라스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뼈를 약간 이동을 시키면 약간 아치 쪽은 더 들어가게 하면서 체부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이 결손 부위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또 이 체부 하방의 결손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이렇게 본 지플라스티라고 해서 이렇게 삐끄름이 비스듬히 절골을 하면 이 체부, 이 아치 골 절편이 체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약간 길이를 더 만들 수는 있지만 이쪽에 요 상방 쪽에 삼각형으로 빈 공간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 뼈를 일로 붙이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치의 연속성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같은 경우는 상방 고정만을 한다면 이쪽 절골 조금 해서 다듬은 다음에 약간 길이 연장 통해서 붙여주면 오히려 이쪽은 단단한 고정을 만들 수 있죠. 다만 하방 쪽의 연속성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교근이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정확히 보면 이쪽 뼈에서 아마도 아치가 잘 붙으면서 이 체부척 뼈는 이 뼈가 골절이 일어나면서 하방으로 변이가 일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광대가 만나는 곳이 이렇게 수처라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수처라인이라고 뼈가 유합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 방향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부러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다시 부러뜨리고 얘를 옮기고 또 여기를 또 연결하고 이러기에는 이 뼈가 너무나 혹사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뼈가 더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시 절골한다고 해도 이쪽을 다시 고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뼈를 또 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개의 뼈를 조각을 내야 되고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경우에는 뼈 흡수나 어떤 고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속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에서 이 뼈의 두께를 좀 보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빨간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이쪽에 보시는 이 면입니다. 그래서 뼈를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 광대뼈가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게 보이는 게 여기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 빨간 라인이 올라오죠. 이렇게 좀 올라와 보면 조금 두툼한 라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뼈가 조금 두툼한 라인이 여기인데요. 그 단면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결손, 상악동 결손 부위가 조금 메꿔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고정에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뼈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는 돼야 단단한 고정을, 아치와 뼈의 두께만큼 단단한 고정을 이룰 수 있고요. 대충 이걸 자로 재보면요. 한 이 정도 두께, 한 3mm, 4mm 정도는 돼야, 한 3, 4mm 정도는 돼야 뼈를 정확히 고정할 수 있는 두께가 확보가 됩니다. 이쪽 아치 두께도 마찬가지로 두께를 재보면 이 아치가 대략 한 4, 5mm 정도 되거든요. 한 4.8m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단단한 뼈끼리 붙었을 때는 고정이 의미가 있지만 하방쪽 아래쪽에서처럼 이렇게 얇은 뼈는 거의 뭐 한 1, 2mm 정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잘 재보면 한 1.5mm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봐야 한 2m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2mm 정도 되는 뼈에 고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더 얇은 뼈서 얇은 뼈가 돼서 한 1mm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체부 하방 쪽은 고정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얇은 뼈에 고정을 하면 결국은 교근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고정된 플레이트나 스크류가 부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재수술을 계획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이미지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해서 이렇게 수술할 때 광대뼈를 이렇게 자르고 또 오른쪽 광대도 이렇게 자른 모습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치 쪽에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절골을 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을 절골을 하고 실제 수술에서는 이 광대뼈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할 때는 앞에 체부 쪽에 붙이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뭐 원하는 만큼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부 쪽에서 그 붙는 모습, 체부 쪽에 이동을 했을 때 아치 쪽에 이렇게 뼈가 붙을 정도는 간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상 가까이 체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한 채로도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큰 실제로 자로 재보면 이 부위와 이 부위 거리가 대략 한 12mm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꽤나 큰 이렇게 결손이 생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재절골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 아치 쪽에서 비스듬히 절골을 해서 앞으로 당긴다 해도 이렇게 체부 앞쪽에 굉장히 큰 결손을 메꾸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양이 되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우측은 좌측에 비해서 이렇게 결손 부위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보면 실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체부 쪽으로 뼈를 이동을 시켜서 보면요. 아치가 이렇게 조금 닿을 정도만 이렇게 접촉이 될 정도만 이동을 해도 체부 쪽에는 이 상부 쪽에 이렇게 결손이 생기고 아치는 겨우 간간간당하게 이렇게 붙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죠. 다시 말하면 두피 절개를 통하거나 뭐 입안 절개를 통하거나 어떤 뼈에 이동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결손 부위가 완전히 메꿔지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좌측은 이렇게 체부 상방에서 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피 절골을 해야 되고요. 또 아래쪽은 뼈이식이 만약에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아래 입도 열어야 되고 또 실제로 이 결손 부위는 꽤나 크기 때문에 이 부위에 다 뼈로 이식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아치 쪽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은 불안정한 완전히 결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물론 이쪽에서 뭐 잘 유합이 이루어지고 이쪽이 잘 유합이 이루어지면 건강상 기능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왕 재수술을 하는데 이 찝찝함을 남겨놓기 조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재수술은 다시는 수술을 안 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수술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체부 쪽을 더 붙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더 붙이게 되면 조금은 더 체부 쪽에 결손을 조금 메꿀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아치 쪽이 또 정 불안해지는 유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서 하게 되면 이쪽은 또 절골을 해서 뼈를 또 삭제를 해야 되고 이쪽 부분에서 잘 유합이 이루어질지 좀 불안정한 모습이 되죠. 다시 말하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면 여기가 뜨고 여기가 뜨면 또 여기가 붙고 뭐 이런 약간은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도 상부 쪽을 좀 더 체부 쪽을 체부 상부를 조금 더 붙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아치가 영 엉뚱한 데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치 연속성마저 깨버리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고 보면 체부 쪽 상부는 여전히 결손이 생겨서 조금은 안전하지 못한 수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재수술이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하지 않도록 조금 완전한 고정과 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또 다른 재수술을 고민하지 않도록 수술이 좀 더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는 광대 수술 후에 이렇게 체부 결손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아치 쪽에 플레이트를 통해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뼈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실제 뼈는 약간 유합은 돼 있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를 다시 재절골을 했을 때는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플레이트가 살짝 위로 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뼈는 이렇게 약간 엇갈려서 여기 조금 붙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절골을 할 때는
약간 요런 식으로 절골을 하면, 절골을 뭐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절골을 하면 약간의 길이 연장의 효과를, 체부 쪽 길이를 약간 더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쪽 체부 갭이 그런 길이 연장으로 얻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결손이 이쪽에서 여기를 보시면 한 6-7mm 정도의 결손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결손을 이쪽에서 얻어지는 2-3mm로 얻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여기서 불류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골면은 평면적이고 수평적이어서 추가적으로 여기 골삭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쪽에서도 길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체부 쪽으로 뼈가 이동하게 되면 또 이쪽이 빌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빼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존재를 하죠.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이쪽 경우도 약간의 접촉이 있고 유압이 있지만 이쪽 체부 쪽에서는 거의 유압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결손 양이, 체부 쪽 결손 양이 조금 큰 편인데 대략 한 7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치 쪽에서 뼈의 어떤 연속 길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쪽 좌측의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측은 함몰이 많고 엇갈려 있어서 약간의 길이 연장을 통해서 이쪽을 어떻게든 재수술로 시도해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그 수술의 결과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행여 또 이쪽이나 이쪽에서 불류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오른쪽은 한번 시행해 봄직도 하고요. 왼쪽은 조금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어거지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두 경우 모두 아치 쪽의 유압은 조금은 포기하고 행여 불류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수술을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수술 환자에게 또 다른 유행을 바라면서 이렇게 불완전한 수술을 권할 수 없는 것이 의사로서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계단 현상처럼 이렇게 고정이 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경우처럼 이렇게 체부를 후방 절골해서 길이를 연장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 이쪽은 또 엇갈려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각선 절골을 한다 해서 얻어지는 양이 거의 없고요. 각 경우에 맞춰서 환자의 뼈 상태에 맞춰서 재수술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 뼈 두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반 절개, 구렛나루 절개를 통해서 재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뼈의 완전한 유압을 조금 포기하고 체부 쪽에만 유압을 생각한다면 재수술도 고려해 봄직은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완전한 수술 방법을 택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임플레이트 수술이 이런 환자분한테 적절한 해결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해서 어느 정도 길이 확보도 하고 이 체부 쪽 간극도 줄일 수 있겠지만, 또 이미 스크류가 박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크류를 빼고 다시 이동시킨 후에 스크류를 박을 때 이 구멍난 뼈에 또 다른 구멍을 내서 고정을 한다는 것이 썩 용이치도 않거니와 행여 이 스크류가 또 빠져나오는 또 교근의 힘이나 어떤 이 템포랄리스 머슬의 어떤 수축에 의해서 이게 벌어져 나오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수술 방법은 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없고 불안함 요소만 좀 많은 게 재수술인데요. 그러한 재수술에서 마지막 수술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 쪽에 플레이트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광대 체부에 좌측에 이렇게 큰 갭이 있는 경우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꽤나 큰 갭이 있고요. 또 약간의 하방 변이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치 쪽은 반대로 약간 상방 변이가 있는 상태죠. 앞서 보셨던 상태랑은 다르게 체부 쪽에 결손도 있고 아치 쪽도 뭐 불완전하게 약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환자랑은 다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절골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뼈를 아치를 분리하는 순간 이 아치끼리의 결합도 굉장히 불완전해지는 모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체부 쪽에 뼈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아치 쪽에 상당히 큰 결손이 이렇게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부 쪽을 이동을 시켜서 결손을 좀 메꿔보려고 하면 아치 쪽에 상당히 큰 결손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를 이동을 해서
조금 체부 쪽에 결손을 메꾸고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치 쪽에서는 꽤나 큰 결손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요거는 플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뼈는 여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뼈와 이 뼈가 연결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약간 함몰되어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또 회전을 약간 이렇게 시켜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뼈의 어떤 함몰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체부 쪽에 붙이면 아치가 벌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부를 붙이자니 아치가 떨어지고 하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근데 뭐 아치가 떨어져도 사실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는 아치가 떨어진 채 체부가 단단히 붙어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아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 체부가 단단히 붙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저도 환자분께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재수술을 통해서 이 정도 수술을 한다 그랬을 때 아치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떨어져 있다면 사실 불편하고 걱정되고 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재수술 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의사로서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 듯 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면서 아치는 포기하고 체부 쪽에 고정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쪽 부분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끝까지 남겠죠. 또 수술 후에 이쪽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이쪽이 잘 붙지 않는 이 아치가 덜렁덜렁 거리면 결국은 이쪽이 체부 쪽에서 골류압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광대라는 것은 체부랑 아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체부 쪽이 완전히 붙고 아치 쪽이 완전히 붙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체부 쪽 고정이 완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부 고정이 완전히 된다 한들 아치 쪽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이게 또 잘 붙을 때까지 또 불안해하는 또 만약에 이쪽에 또 불류압이 생기고 또 아치가 또 더 들어가거나 또는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수술을 해야 된다는 또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아치의 수평선을 맞추다 보면 체부 쪽에 약간의 결손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재수술, 특히 광대 재수술이나 재건 수술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재수술을 유발하진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환자들한테 제대로 좀 완전한 수술을 권하는 게 되는데요. 광대의 경우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갖고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기에 환자들 사이에서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해놓고 다시는 광대 수술이나 이런 것들 고민 안 하겠다라고 선택한다면 이렇게 아치 체부가 길이가 짧아진 경우에는 임플레이트라는 수술을 통해서 완전하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입고 지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큰 수술보다는 또 보형물이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있는 뼈로 어떻게든 연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체부 쪽에 고정을 한다면 아치는 포기를 하더라도 체부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병원에서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환자들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굉장히 혼돈스러울 듯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다만 불완전한 수술이 완전한 수술로 둔갑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불완전한 수술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잘 관리해서 이렇게 잘 낫으면 또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의학이라는 것이 확률적인 어떤 게임이라기 좀 말하긴 그렇지만 확률에 의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수술, 특히 재건 수술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재수술을 계획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어떤 명제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광대 재수술이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또 다른 예에 대한 설명인데요. 2016년경에 이제 제게 광대 수술 후에 광대 갭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쪽에 함몰돼서 광대가 조금 꺼져 있는 모습이 싫다 해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환자분은 이쪽 체부 쪽에 골결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것이 좀 불만이셨고 약간은 광대가 함몰된 게 좀 싫다고 하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뭐 이 결손 부위 때문에 생긴 함몰이 문제였기 때문에 체부 쪽에 뼈도 잘 붙어 있고 이쪽도 뼈가 비교적 잘 붙어 있고 아치 쪽은 잘 고정이 돼 있고 뼈가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 간단하게 뭐 본시멘트 보형물을 통해서 볼륨만 회복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권해드렸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이제 재개 수술을 받으신 분은 아니고요. 광대를 약간 꺼내자 라는 생각에 왼쪽 같은 경우는 광대 재수술을 통해서 재절골을 해서 광대를 약간 꺼냈고요. 그래서 아치 쪽도 체부 쪽도 다시 절골을 했고요. 하지만 이쪽에 체부 쪽에 상방 쪽에 있던 이 삼각형 모양의 이 결손은 사실은 수술 전보다 약간 좀 커진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쪽은 재절골을 하면서 또 본시멘트를 이렇게 좀 발라주는 형식으로 수술을 해서 결손 부위를 좀 메꾸자고 계획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쪽에 조금 덕지덕지 붙으면서 정확하게 결손은 메꿔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수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쪽도 약간은 본시멘트를 약간 발라서 이 결손 부위를 메꾸고 약간 더 광대를 빼자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됐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었죠. 그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본시멘트를 제거를 하고 또 뒤쪽에 남아있는 본시멘트는 조금 남아있는 채로 이쪽에 BJ7이라는 바이오 세라믹을 이쪽에 이제 이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또 그 이후에 이쪽에 또 바이오 세라믹이 약간 들뜬 모습이 있어서 불만이 있으셔서 제게 다시 오셨고요. 실제로 재수술 시에는 이쪽 뒤쪽에 처음 그 본시멘트 수술, 삽입 수술 후에 이쪽에 겉에 발라줬던 이 본시멘트가 실제로는 안쪽에 이렇게 덩어리 져서 듬성듬성 포도알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 시에는 이 수술 시에 겉에 표면에서 보이는 본시멘트는 제거가 되었지만 이쪽에 보이는 본시멘트랑 또 안쪽에 보이는 이런 본시멘트가 제거가 안 돼서 실제 수술할 때는 이 본시멘트를 안쪽으로 이렇게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약간 이쪽은 본시멘트로 단순히 볼륨만 주었고요. 이쪽은 재절골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손을 메꾸는 동시에 이쪽을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티타늄 보형물로 임플레이트 수술을 했던 예입니다. 이 환자의 예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듯 합니다.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수술이 어떻게 된다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의사의 말만 듣고 실제 수술 결과가 그 말과 다르고 또 현실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경우 이론적으로는 말은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재절골하고 빈 곳을 본시멘트로 메꿔준다 말은 굉장히 쉽지만 이렇게 재절골한 상태에서 이 본시멘트를 정확하게 메꾸기도 힘들거니와 또 이렇게 제거를 한다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겉에 부분에만 제거가 되고 이 뒤쪽에는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놓은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이러한 본시멘트가 남아있는 경우가 흔히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분은 최초 저에게 내원했을 때 제 수술 방법이나 어떤 저한테 어떤 선호도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 과정과정마다 저한테 오셔서 잘 됐는지 확인을 받으셨고 또 이렇게 확인받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관찰이 돼서 이런 부분은 뭐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재수술을 권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도 이 정도 된 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길 바랬었는데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뭐 이론적으로 또 내 뼈처럼 된다는 세라믹이라는 재료의 장점이 또 환자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또 재수술을 하게 되고 다시 또 그거에 대한 불만적으로 제게 내원하셨던 경우입니다. 어떤 수술 방법이 완전하고 뭐 가장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경험과 의사의 성의와 어떤 정확한 수술 방법의 선택이 또 다른 재수술을 부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핵심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 또 누구는 틀렸다 옳다 이런 판단의 위치에 저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되지만 실제 구현하기 힘든 방법을 환자들은 판단하기 힘들죠. 또 의사 역시도 그렇게 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본 이후에나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또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는 식으로 의사들 역시 배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듯 하고요. 뭐 누가 우월하다,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뜻을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말로 설명된 그 내용이 꼭 현실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재수술이나 재건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